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이쪽에서 제가 뭘 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경력도 있어야 되고 저런 경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일환에서 강사, 그러니까 강사라고 말하기도 감이 그래요. 남사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스킬이라든지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제가 이제 많이 그 발전시켜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갈래로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게 오늘로서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8년 정도를 살았었는데 거기서 러시아어를 배워서 제가 러시아어 통역사거든요. 중앙아시아 언어가 또 따로 있어요.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어 이렇게 있는데 그 언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배경을 제가 밝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배웠어요 하면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어를 배웠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 촬영을 하고 오니까 이것도 나의 장점이 될 수 있구나, 이게 나의 전문성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살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만약에 스탄 국가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하신 대로 뭐 책도 쓰고 또 기존에 한 번 그 써본 경험을 살려서 또 이런 강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젊은성을 살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언가 컨텐츠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던 거를 이제 조금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차였어요. 맞아요. 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되게 좋은 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선하고 좋고 값진 재료들이 많은데 사실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배움이나 지식들이 있지만 그거를 재료로 맞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써서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네네. 그거를 이제 강사님은 내가 가진 재료로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강의라는 걸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으신 거잖아요. 그 저는 그 저기 강사님이 찍어주신 유튜브 중에서 어떤 그 스킬, 딜리버리 스킬이나 혹은 사람들 주목시키는 거,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강의가 그냥 막 내가 아는 걸 말한다라고 전달이 되고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조언을 구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냥 마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말고 정말 그런 스킬들이 있다는 걸 보고 나니까 네.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 메시지를 좀 뚜렷하게 만들고 타겟층을 조금 좁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일반 뭐랄까요 이쪽 여행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약간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타이틀이 있어야겠다. 약간 행복을 찾아서라든지 약간 그런 문구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람들 혹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냥 일반 대중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벌써도. 어쨌든 네. 뭔가 강사를 또 하고 싶어 하시고 저도 드릴 수 있는 어떤 저의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좀 진행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저처럼 고민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저 정말 네. 그랬습니다. 네,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잘 되시면 하고요. 잘 되실 거예요. 고민 많이 하시니까.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꼭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제가 바라마지 않는 부분이. 아, 그러셨어요? 예, 네, 네, 컨설팅이라서 받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프라인으로도 네네. 정말 꼭 뵈면 진짜 저도 사실은 이번 상담을 오프라인으로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원래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네. 하게 되면 기록하기가 되게 애매해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네. 이 콘텐츠를 또 남기기가 참 애매해서 그래서 온라인을 좀 선호하는데 가끔은 진짜 아, 만나서 하면 더 뭔가 되게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 참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상담해보니까 나중에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